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낮에는 강한 일사에 의해 균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은 서울은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겠고요. 남쪽으로부터 무더운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오늘도 후텁지근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위험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청주, 대전도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전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2에서 5m까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